아니야, 오늘 늦어. 다른 사람들은 벌써 출근 다 해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늦었어. 빨리 좀 갑시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서 장사를 해야 잘할지. 아니, 좀 너무 느려. 좀 장사는 약간 또 순발력도 있어야 돼요. 좀 빨리 좀 가야지. 어? 자, 먼저 간다. 빨리 따라와요. 다른 데 문 다 열고 지금. 우리가 늦자. 빨리 열어준다니까. 성질 급한 남편과 뜨긋한 아내의 장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중앙시장. 부부가 판매 중인 건 꺼내, 그러면 내가 쌀게. 바로 족발입니다. 빨리 빨리 막국수 빨리 좀 해요, 빨리. 사실 남편이 출근을 서둘렀던 건 배달 주문 때문인데요. 얼마나 맛있기에 아침부터 족발 주문이 들어온 걸까요? 아침부터요? 오전에도 이렇게 족발을 시키시는 분이 많아요? 네, 아침에 여기가 이제 동대문 시장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퇴근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저녁이거든. 역시 야식의 왕 족발. 동대문 시장의 일과가 끝나는 아침에 주문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 봐, 내가 빨리 오자 그랬잖아. 배달이 새벽에 아침에 수시로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만 바쁘지, 자기만. 어? 나도 쉬고 있지. 갔다 오겠습니다. 손님을 놓치기 싫은 남편은 아내의 불평을 뒤로하고 번개같이 배달을 떠나는데요. 아유, 아침에 막 서두르는 탓에 더 정신이 없고 성격이 좀 급해서 오자 나오고 이러면 좀 빨리, 최대한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엄청 서두르죠. 근데 이제 저 사람은 두세 가지를 막 한꺼번에 하는 스타일이라 잘 하는데 보조 맞추려면 이제 제가 힘든 거죠. 성격 급한 남편 덕에 동달아 바쁜 아내. 언제 배달을 다녀왔는지 이번엔 순대를 준비하는 남편입니다. 야채 찹쌀 순대.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아니 내가 만든 음식이니까 좋죠. 내가 만든 음식을 고객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은 엔돌핀이 상승돼. 너무 기분이 좋아요. 본인이 만든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순대 속에 돼지 감자를 넣어 구수함을 더한 것이 남편의 비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일까요? 부부의 순대국밥은 단골이 참 많다는데요. 국물이 맛있어가고 빨리 먹고 가서 또 일해야 되니까 빨리 먹고 가면 됩니다. 돼지 사골에 한약재를 넣고 우려낸 담백한 육수 맛. 이 한 그릇이 바로 보약입니다. 순대국밥 좋아하시나 봐요. 맛있으면 땀으로 흘립니다. 여기 좀 와서 드시는 편이세요? 그저께도 와서 먹었어요. 자주 옵니다. 맛을 알아주는 상인들 덕분에 아침엔 족발 배달, 점심엔 순대국밥 배달로 바쁘답니다. 야, 진정한 단골들이 네. 많으신가 봐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을게요. 네. 네. 서둘러 가게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남편이 부지런해진 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장사가 안 됐어요, 초창기에는. 또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터세들이 좀 있고 손님들도 가던 집들만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 집이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전단지 작업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이 나가면 배달 찌라시도 많이 뿌려보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안 알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요 근처에는 시장이다 보니까 순댓국집이 의외로 많았던 거예요. 골목골목에 많았는데 우리는 대로변에 있는 것들만 보고 순댓국집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전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재료 선택부터 남다른 남편. 밑반찬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답니다. 안녕하십니까. 갓 좀 보세요, 갓. 향이 좋다고, 이게. 향 좋은 갓을 제대로 골랐는데요. 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선도도 밑에를 잘 봐야 돼. 꼼꼼히 고르시네요.
좋네. 이번엔 청양고추입니다. 감이 많이 떨어졌네. 옛날에 딱 담으면 한가인데 지금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더 줘요. 조금 더 주면 되지. 뭘 그 야채 신선도 손님이 더 잘 알아. 그래서 아무리 끓는 탕에 들어가도 신선하지 않은 표시가 딱 나요. 꼼꼼하시네요. 야채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성질 급한 것도 모자라 깐깐하기까지. 이런 남편의 성격 덕분에 경쟁심한 시장 골목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겠죠.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나와. 한 달에 한 번?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싱싱한 가스로 김치 담글 준비를 하는데요. 김치를 얼마 만에 한 번씩 담그시는 거예요? 보통 한 2주에 한 번씩 담아요. 오늘은 바빠서 조금만 담고 또 토요일 좀 담으려고요. 국밥집은 역시 김치 맛이 좋아야 하는 법. 소금에 적당히 절인 갓과 남도식 양념장이 비법이라고 합니다. 매치 액세스야. 우리 집은 남도 스타일이기 때문에 액세스 많이 들어요? 액세스 많이 들어가요. 네. 물도 좀 빠져요. 물려셔? 어느새 심부름꾼이 된 아내. 아이고, 보조 없으면 못해. 보조 없으면. 여기다가 네. 조금만 넣어주셔야 돼. 뭘요? 뭐요? 설탕을 좀 넣어. 또 갖고 오라고요? 알았어요. 심지어 무거운 김치를 옮기기까지. 조금만 들고 다녀. 혹시 가나 할 때마다 어머니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요. 해서 하는 건 좋은데 다 심부름을 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다 보면 한 15가지는 진짜 시키는 것 같아요. 어? 마늘 가져와라, 설탕 가져와라. 어? 아이고, 내가 하는 게 더 낫죠, 그러면. 바쁘게 뛰어다닌 아내의 충실한 보조 덕에 맛있는 갓김치가 완성됐습니다. 김치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이유는 이 가게가 부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인데요.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던 남편은 마흔도 되기 전에 실패를 맛봐야 했답니다. 막상 이제 다른 일을 하셨었네요. 부도가 나면서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렸어. 당연히 뭐 시대가 지금 다 어려운 시대니까 부도 난다고 생각했지. 무엇을 해야 될지 10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는 거야. 뭘 준비해야 될지. 그 뭐 농산물 시장에서 뭐 유통도 한번 또 해보면 어떨까. 또 뭐 다른 이제 기농을 할까? 또 기농 사업에 대해서 또 미쳐가지고 또 한번 또 준비를 해봤고. 남편이 방황하는 10년 동안 평범한 주부였던 아내가 달라져야 했는데요. 마트 직원부터 도시가스 검침원까지 발로 뛰며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갔습니다. 생각하면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모르고 그렇게 진짜 가장의 노릇을 안 하는 사람도 많다고 주위변에서 들었어요. 그때 뒤늦게나마 이제 이렇게 정신 차려주고 그다음에 정말 할 때는 근데 이 사람은 그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하면은 너무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그걸 방법을 몰라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깨닫고 결심하고 변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나이에 50살 되는 딱 그 해 1월 1일 날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먹었던 술, 담배 나 오늘부터 안 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뭐 대리기사도 하고 하면서 자기 일을 많이 내려놨었어요. 내려놓고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집에 지금까지도 술 담배 안 해요.